장비내기 그림 장현주. 옛날 어떤 마을에 방귀 잘 뀌는 남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방귀 뀌는 남자가 시장에 갔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방귀보다 더 잘 뀌는 여자가 이웃마을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면 방귀 내기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방귀쟁이 남자는 이웃마을의 방귀쟁이 여자를 찾아갔어요. 이리 오너라! 어떤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는 안 계시니까 다음에 오세요. 여자아이는 쾅 하고 문에 닫았어요. 아니, 저런 버릇없는 아이를 보게. 혼내줘. 혼을 내줘야겠어. 방귀쟁이 남자는 여자아이 쪽을 향해 네, 방귀를 뀌었어요. 붕! 깜짝할 사이에 여자는 굴뚝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굴뚝으로 쏙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길에 쾅 하고 떨어졌어요. 마침 집으로 오던 방귀쟁이 여자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흑흑엄마, 여자아이는 울면서 방귀쟁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못된 사람을 보았나? 방귀쟁이 여자는 화가 나서 방귀를 뀌었어요. 붕! 맞아, 옆에 있던 절구통이 날아가서 방귀쟁이 남자 앞에 쿵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방귀쟁이 남자도 화가 나서 방귀를 뀌었어요. 붕! 절구통은 휙 날아가서 방귀 여자 앞에 쿵 떨어졌어요. 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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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댔어요. 그 바람에 결구통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늘이 계속 날아다녔어요. 뿡뿡뿡뿡 뿡뿡뿡. 방귀쟁이 남자와 여자는 힘이 다 빠져갔어요. 좋아, 이게 마지막이야. 방귀쟁이 남자와 여자는 엉덩이에 온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방귀를 뀌었어요. 이제 딱 바다라! 결국통은 이리도 저리도 못 가고 그냥 하늘로 그만 하늘을 올라갔어요. 어어. 슝. 하늘로 올라간 절구통을 하늘 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달에 보면 계속 개소나무 아래서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대요. 끝.